선수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무일푼으로 시작한 뭐 그런 셈이었잖아요. 맨땅의 헤딩. 결국에는 롯데 시절 등번호까지 시애틀 유니폼에 딱 아로 새기고. 맞아요. 아마 메이저리그 진출한 8명 중에 야구로 따지면 뭐 타격 뭐 이것저것 다 합해서 뭉뚱그려서 야구 제일 잘하는 게 이대호 선수일 겁니다. 비록 스피드는 빠르지 않지만 그 부분에 어떤 강약 조절이라든가 필요할 때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그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스프링 캠프 그렇죠. 그러니까 시범 경기에서도 하나 보여줬었잖아요. 2루 커버 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홈런도 중요하지만 안타 한 개가 홈런이라는 건 이건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대호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장점은 갭히터거든요. 좌중과 우중간을 어디서든 때릴 수 있는 이런 타격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홈런 15개 그리고 타율은 2할 8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. 갭투갭 2루타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구장인 세이프코필드이긴 하지만 그 뜻은 정반대로 좋게 생각을 하면 2루타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저는 뭐 3할 1, 2, 1위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. 홈런 수는 다니엘이 말씀하신 대로 15개 정도가 될 텐데 앞에 주자가 쌓이는 점을 고려하면 타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한 95타점 정도? 저는 오히려 이 플래툰으로 시작하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는 자원투수가 적게는 8명에서 10명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러면 시즌 초반에 좀 본인이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우완투수를 피하고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 좀 끌어올리면서 자신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면서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풀타임 쪽으로 가는 거죠.